여러분, 지금 K-Water 장병훈 부분장님을 비롯한 네이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두분을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서화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장흥댐 생태미술관 조성사업 업무 협약 및 개관식 사위를 맡게 된 점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 무엇보다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을 내주게 참석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거듭 환영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행사는 잠시 후에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주요 내빈 소개 경과 보고 영산시청에 이어 환영사, 기념사, 축전 낭독 순으로 진행을 하고 업무 협약 및 테이커팅 및 전시실 관람을 끝으로 본 행사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오늘 행사 빛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장흥댐 생태미술관 조성사업 업무 협약 및 개관식을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 LED 전광판에 개양된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은 앉은 상태로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 주십시오. 국기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오늘 참석을 해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내빈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로 답을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모든 분을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 주민분들을 소개해 올립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장병훈 수자원 환경 부분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주인호 영산강 섬진강 유역 본부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근종 영산강 섬진강 지역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진규 영산강 섬진강 경영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학 전남 선안권 지사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크게 박수 보내주십시오. 정영달 장흥 수도지사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협약식 및 개관식을 축하하러 오신 주민분들을 소개를 해올립니다. 먼저 조영희 영산강 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어머니 품 장흥 김성 군수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흥근 의회 김재승 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환영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광주시립미술관 김중기 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진 시각예술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호 대한노인회 장흥근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기순 장흥근 여성단체 협의회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행사를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빠른 진행으로 해서 모두 소개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신 고맙겠고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의 의미로 큰 박수로 내빈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과 보고는 김동룡 K-워터 전남 선안권지사 고객지원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장님을 제 자리로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워터 전남 서남권지사 고객지원부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을 모시고 장흥댐 생태미술관 경과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K-워터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장흥군과 함께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지방선별대응이 국가의 주요 정책이 되면서 또 하나의 노력으로 장흥댐 생태미술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생태미술은 지구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에 집중하는 미술 분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세계미술의 주요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3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특별전으로 생태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보시면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아시아예술정원 조성사업을 통해서 광주중해공원 일대를 생태미술관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23년 정남진 물축제에서는 전국에서 회화, 조각, 설치미술 분야 39명의 작가를 초청하여 미술과 생태학의 만남전을 공식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영산강청에서는 장흥의 관문인 유치면 신풍습지에 탄소중립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흥군에서는 신풍습지에 데크숲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K-워터는 생태미술관 개관을 시작으로 광주시립미술관의 자문과 기관간 협업을 통해서 신풍습지를 생태미술이 접목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과 보고를 해주신 우리 김동룡 고객지원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흥댐 생태미술관 조성사업이 이렇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의지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태미술 왠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겠는데요. 생태미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광주시립미술관에서 특별히 영상을 협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왔던 생태미술이 더욱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광주시립미술관에 감사의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수자원공사 장병훈 수자원 환경 부분장님 모시고 환영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무대 중앙연대로 모십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큰 박수로 장병훈 우리 부분장님을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머니의 품 같은 고장 장흥을 찾아 대전에서 달려온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 환경 부문장 장병훈입니다. 장흥댐은 전국 20개의 다목적댐 중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오신 지역 어르신들과 김성군수님, 또 김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장흥군의 여러 기관,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 활성화를 통해 장흥군의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김성 군수님의 문화예술 관광 르네상스 정책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소멸 대응의 앞서가는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지방소멸 대응을 2024년 주요 경영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장흥군의 문화예술 관광정책에 부응한 장흥댐 생태미술관을 오늘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장흥군과 함께 생태미술관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미술계의 글로벌 트렌드인 생태미술을 장흥댐에 접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흥댐 신풍습지를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댐 생태미술관 개관을 통해 댐이 기존 이수치수의 역할을 넘어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문화예술 활동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흥댐 생태미술관은 이런 여러 가지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군수님과 의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전문기관인 광주시립미술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성공 요인은 미술관을 이용하시는 진정한 주인인 장흥 군민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장흥댐 생태미술관을 자주 방문하시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여러분들의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장흥 군민들의 가장 큰 축제이자 대한민국 여름 축제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막식 날입니다. 장흥군의 초입에 위치한 장흥댐 생태미술관도 물축제 100만 방문객 시대를 여는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장흥 군민들께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여주신 따뜻한 소통과 깊은 유대감에 대한 또 하나의 수자원공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 어르신들과 여러 기관 단체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병훈 수자원 환경 부분장님의 환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대로 바로 내일입니다. 정남진 장흥물축제가 개막이 되는 날인데 우리 부문장님도 내일까지 함께 하셔서 즐거운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에 박연재 영산강 유역환경청장님께서 참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만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은 대신 조영희 영산강 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단 위로 모십니다. 큰 박수로 우리 조영희 국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영산강 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조용입니다. 먼저 청장님이 이 뜻깊은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못 오고 제가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탐진강 등 청정수자원이 가득한 물의 고장 이 장흥에서 장흥댐 생태미술관 개관식을 위해 환영의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김성 장군수님,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님과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장병훈 수자원공사 수자원 환경부문장님, 김재학 전남 선남권 지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관하는 생태미술관은 청정장흥의 문화, 예술, 관광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자연과 인간이 연결되는 공간 조성을 통해 인구 감소로 침체된 이 지역 분위기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야외 정시장인 신풍습지 주변 댐 홍수터 부지와 연계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수변 생태 벨트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탐진강의 맑은 물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수변 생태 공간을 조성해서 신풍 생태 습지와 생태 미술관, 체육 인재 개발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장군이 순천만을 넘는 생태 도시로서 지역 주민의 생태, 환경, 문화를 충족시키고 장흥군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생태미술관 개관을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연재 청장님을 대신해서 조영희 영산강 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성 장흥 군수님 모시고 기념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어머니 품 장흥, 우리 장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김성 장흥 군수이십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생기고 또 장흥댐이 막아진 뒤로 가장 가슴 떨리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댐이 막기까지의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대와 또 아픔과 눈물이 있었다면 오늘은 그 아픔과 눈물이 조금은 보상받은 것 같고 조금은 치유된 것 같은, 그리고 앞으로 장의 어떤 관광과 또 어떤 문화의 한 획을 긋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생태미술관에 오늘 개관식 함께 해주신 우리 장병훈 우리 수자원공사 수자원 환경부분장님, 그리고 조영희 우리 영산강 유역청 유역관리국장님, 그리고 김중기 특히 광주시립미술관장님, 조금 이따 저한테 무슨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 갑으로 제가 보관하겠다고 그러는데 갑으로 보관할 때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좀 이따 행사장에서 전달해 주시오. 그리고 그 의미도 좀 설명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해주세요.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런 생태미술관이 오늘 내 있기까지 너무나 많은 조언과 그리고 도움을 주신 우리 김중기 광주시립미술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김인호 우리 영산강 섬진강유역 본부장님, 오근종 또 지역노조위원장님, 그리고 김재학 지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사회자가 생태미술관 조금은 생소하다고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장흥군의 생태미술관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개관시기보다는 실내와 실외를 함께 어우르는 그런 생태미술관으로 꿈꾸고 있고 또 그렇게 자리 잡아야만이 실질적인 생태미술관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정말 민선 8기 들어와서 제가 장흥군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하나 꿈꾸었던 문화예술 관광 르네상스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4년을 문화관광 예술 부흥의 해로, 도약의 해로 이렇게 명명했는데, 왠지 이 생태미술관이 정말 우리 장흥군을 문화관광 예술의 고장으로 정말 도약의 어떤 고장으로 부흥의 고장으로 만드는 가장 활용점점이라고 하죠. 점을 찍은 그런 게 오늘 개관식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왠지
장의 국민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는 왠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장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 그리고 장 사람들의 내가 장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뭔가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어. 참 긍지가 있어. 이렇게 느끼는데 저는 오늘 개관하는 이 생태미술관이 우리 장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광의 분야를 한껏 더 품격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 대한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가치도 훨씬 더 저는 높여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치는 광주에서 들어오는 제일 첫 번째 관문입니다. 유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장군 전체의 이미지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유치를 저는 친환경 유기농 100% 친환경 농업으로 가꾸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유치에 들어오는 입구를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에게 장을 찾는 첫 인상을 줄까 그래서 생태습지공원을 올 때마다 거기에 생각에 빠지고 잠기곤 했습니다. 마치 이번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장의 생태습지와 그리고 생태미술관을 통해서 이거를 정말 좀 한번 아름답게 한번 갖고 보자 이런 얘기가 서로 공감을 해서 마치 이제 금정에서 유치로 들어오는 길에 이제 2차선 광폭 2차선이 개설이 됩니다. 근데 지금 도로를 보면 오다 보면 지금 도로 형태는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자세히 보잖아요. 오는 길이 이렇게 경사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습지공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 도로 사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광폭 2차선이 되면서 국토부에서 그 도로를 할 때 우리 건설과에다가도 여기 들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좀 낮게 하고 자연스럽게 이 생태습지공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로 유도를 해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오면 생태습지가 조성이 되고 양쪽 댐 주변으로 데크길이 다 조성이 될 겁니다. 데크길을 돌려서 지금 체육인재 개발원 건너편으로 출렁다리가 놓아지면 말 그대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머물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저는 유치,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를 주변으로 한 이쪽 고향의 관광의 어떤 메카 중심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한 어떤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혼이 들어있는 관광지, 정신이 들어있는 관광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관광지로 저는 발돋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현상은 방금 우리 장병훈 본부장님께서 부문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댐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의미로 댐이 막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수자원 이제 이 댐은 단순하니 어떤 그 치수의 어떤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하고 즐겁고 치유되는 이런 공간,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 이런 형태로 인식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이 대표적인 생태미술관의 오늘 준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장군민 여러분, 여러분들 장의 태어난 걸 자부심 느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그리고 품격이 그리고 우리 장군의 문화예술이 다른 지역보다도 한 단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어떤 관광지로 바꿔가고 변화시켜갈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애교도서 그냥 놔뒀으면 아파트 들어섰겠죠. 그러나 저걸 보존하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냈을 때 또 거기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단순한 정남진 타워를 전망대로 저는 통일 기원탑으로 바꿨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후손들이 장에 태어난 역사적 성지가 저는 정남진 지금 전망대가 있는 통일 기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현상을 새로운 어떤 가치 창조를 가치를 부여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이것만이 이 무한한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앞으로 장에 대한 문화관광예술에 대해서도 그러한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과 어떤 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해가는 그런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환경청과 그리고 수자원공사 그리고 우리 김재승 의장님, 김정호 노인회장님, 최기순 여성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참석한 것이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현장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물축제가 됩니다. 그동안 생활하시면서 쌓인 스트레스 다 날려보내시고요. 무더위도 물과 함께 보내시면 훨씬 더 수자원공사에서 오늘 추진한 생태미술관의 개관식이 훨씬 더 의미를 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축제장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역시 장흥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는 그 자체를 매우 뿌듯하고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시 내일 물축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도 꼭 내일 한번 참석을 해서 여름철의 시원함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님 모시고 기념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또 관장님께서 군수님께 선물을 드리신다고 하는데 예, 기대 한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기입니다. 군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써왔는데 예, 안에 빨간색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좀 크게 그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지리산 실상사에서 도법스님, 유명한 스님 있죠? 도법스님의 가르침 아래 생명평화를 주제로 하는 지리산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도 실상사에서 전시를 합니다. 근데 이 생명평화 무늬는 도법스님의 생각을 안상수 디자이너가 생명평화 무늬로 만든 겁니다. 그 유명한 이효리 씨 팔뚝에도 이게 문신으로 새겨져 있고 특히 황희찬 선수 등짝에 이 타투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해와 달이 있죠. 밑에 새와 땅고기, 물고기, 풀과 나무 그리고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적인 사상인데 무생명이 함께 연결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주는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인데 민주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못 사람의 자리를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이야기만 가지고 평화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한 이 시대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민주인권과 생명평화, 생명평화를 풀었으면 우리말로 풀었으면 못사름, 못삶, 못사름의 누리입니다. 그래서 못사람의 자리 민주인권, 못사름의 누리 생명평화 이렇게 동그랗게 써서 안에 생명평화 문제를 넣었습니다. 이 액자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께서 생명평화 문의를 김성 군수님께 전달을 해주십니다. 크게 박수 보내주시고요. 두 분 잠시 포즈 한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으로 간직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장흥군청에 가면은 아마 이 작품을 만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김종기 관장님의 기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박수 한번 쳐드릴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용 부장님 아까 소개 안 봤던데 김동용 부장님 일어나서 인사 보내주십시오. 예. 네. 앉으십시오. 장흥 때문에 부장님인데 저분이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엮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광주시립미술관이 중외공원 71만 평에 달하는 중외공원을 미술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원을 지붕 없는 미술관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생태미술 대전환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때 저 부장님이 휴가를 내고 출장이 아니라 휴가입니다. 왜냐하면 업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아마 휴가를 내신 것 같아요. 휴가 내고 와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는
이게 갈 길이구나, 생태미술이라는 것이 미래가치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고 지사장님과 함께 예, 저한테 와서 이런 걸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장흥군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협력하자라는 제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의 하경구 실장으로 일할 때 DMZ를 지붕 없는 미술관, 생태미술관으로 만들자라는 연구 영역을 맞춰놨습니다. 물론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진도를 못 나갔지만 언젠가는 DMZ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면 의미가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DMZ는 그 자체로 생태 가치가 있고 평화의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전 세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흥에 와서 또 놀란 것이 정남진이라고 하는 아예 놀라울 발견입니다. 몰랐던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정남진에서 지붕 없는 미술관, 생태미술관을 만들고 또 이것이 DMZ의 지붕 없는 미술관하고 연결되는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기초 지방정부, 기초 단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아니죠. 정부죠. 그래서 기초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예술을 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 장흥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인이니까 미술을 둘러봤더니 박진화 선생님이라고 장흥 출신의 대표적인 화가가 있죠. 그리고 강대철이라는 작가가 토구를 파가지고 토구람을 만들었습니다. 장흥에 아마 보배가 될 거니까 여러분 군수님 앞으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위종만이라는 농사 짓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현이라는 공공미술가가 아마 장흥 사람이야 잘 모르실 텐데 장흥에 살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귀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홍규라는 화가가 석대들의 자리 잡고 있는데 이분은 평생 동학미술을 해오셨어요. 석대들이 이제 동학의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박홍규 작가는 참고로 저희 가을에 동학에서 5월로라고 하는 광주시민미술관의 기획전에 저희가 모십니다. 출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미술가들이 많이 있는 장흥이 예술의 도시, 예술의 고장으로 꾼준히 꿈꾸시는 그런 르네상스를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앞으로 이 생태미술관의 전시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또 유치면에 있는 생태습지도 함께 공공미술로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예술로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시는 군수님과 장흥군 그리고 장흥군의 군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기 광주시립미술관장님의 기념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준비해 주셨습니다만은 모두 모시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문금주 국회의원께서 오늘 참석기로 하셨습니다만은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참석지 못하고 축전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보성 장흥강진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장흥댐 생태미술관 업무협약 및 개관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행사 개최를 위해 무심양면으로 힘써주신 김성 장흥군수님, 장병훈, 한국수자원환경부문장님,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자리 함께해 주신 박연재, 영산강 유역환경청 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기쁜 자리 직접 참석하여 축하해 드려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축전으로 대신하게 되는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개관하는 장흥댐 생태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청정 장흥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전남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를 하면 장흥군이 추진하는 지역문화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부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흥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흥생태미술관 개관하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국회의원 문금주 올림. 멀리 계시지만은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장흥댐 생태미술관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 장흥군 그리고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 및 각 기관의 발전에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이제 준비가 이루어진 대로 업무 협약을 해주실 분들을 단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늘 업무 협약을 함께 해주실 귀한 분들입니다.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셔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장병훈 수자원 환경부문장님, 그리고 김성 장흥군수님, 마지막으로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님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에 서 주시고요. 자, 앞쪽에 협약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관계로 전체 세 번의 서약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진행요원들께서는 협약서를 교환할 수 있도록 가져주시고요. 우리 네빈들의 이름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서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서명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서명입니다.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크게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기념 촬영을 갖겠습니다. 협약서를 들고 테이블 앞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잠시 카메라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밝은 미소 또한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보내주십시오. 단에 계신 우리 네빈 여러분들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리적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자, 이번 협약을 통해서 장흥댐 생태미술관이 더욱더 아름답게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장흥댐 생태미술관 조성사업의 하이라이트 커팅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행사장 1열에 계신 우리 네빈 여러분께서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테이커팅식 장소인 생태미술관 입구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도 네빈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신 후에 커팅식 장소로 이동을 하셔서 잠시 후에 커팅이 이루어질 때 큰 박수로 축하의 뜻을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포 옆쪽에서는 자리를 좀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네빈 여러분께서는 먼저 진행요원들이 나눠드리는 흰색 장갑을 착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나눠드릴 가위를 드신 상태에서 그 이후에 편의상 사회자의 하나 둘 셋 카운트에 맞춰서 테이블 커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요, 테이블 커팅이 이루어질 때 함성적으로 큰 박수로 장댐 생태미술관 개에 이어 저의 하나 둘 셋 카운트에 맞춰 커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칩니다. 하나 둘 셋 장흥댐 생태미술관의 첫걸음 여러분 모두가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장흥댐 생태미술관 조성사업 업무협약의 개관식을 모두 마칩니다. 주요 대비분들께서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정식실 관람 후에 2층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 안내 해주셨던 행사장에서 잠시 대비 후 관람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태 미술관에서 첫 개관을 지하게 된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하게 된 전시는 오르가닉 세레모니, 그래서 유기적인 의식입니다. 20살이 넘고 학문적인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의 모태는 고투 자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태어나기를 천년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여기에 있는 생명들은 전시 공간이 길고 좁은 거에 대한 환경적인 제약을 막 조금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길다랗게 설치한 작품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천장에 매달린 작품들은 주로 생명들이 자라났을 때 생기는 고통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진실한 본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의 불안함들을 표현한 건데요. 그런 것들은 뒤틀리고 날카롭고 그리고 서로가 교차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충돌들이 재조합됐을 때 도자 설치 조립이라는 것 통해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지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제가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몬스터입니다. 몬스터, 피부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악명계, 아까 우리 여기 김종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연이 다 통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모든 걸 군림하고 있지만 실은 작은 미생물 극단화시켜서